안녕하세요, 썰맨입니다. 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시원하게 두 가지 라면을 이용해서 뜨거운 라면이 아닌 냉라면 레시피를 더욱 간단하게 이 썰맨만의 스타일로 압축해서 쉽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참깨라면은 적당한 두께감과 면을 씹었을 때 식감이 좋아서 이 차가운 국물과 만났을 때 면이 굳지 않아서 냉라면의 재료로 매우 좋고요. 이 라면 스프에 이 후레이크가 섞여있는 혼합 타입의 스프입니다. 이 계란블럭이 들어있어서 이 별도로 계란진단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이 매운맛 유성 스프는 자칫 밍밍한 냉라면의 맛을 개성있게 올려줍니다. 의외로 이 참깨라면이 이 매운 라면이라 냉라면으로 만들면 그 맛이 정말 기가 찹니다. 또 하나의 국민라면 팔딱비빔면. 비빔면답게 면발이 얇고 담백해서 당연히 소면처럼 비빔면으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비빔면에는 액상 스프 하나만 달랑 들어있거든요. 면에다가 이 스프만 넣고 드시면 뭔가 좀 허전합니다. 그래서 이 썰맨이 사조, 골뱅이 사조 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이 맥주 안주와 한 끼 식사라도 손색 없도록 이 레시피를 비틀고 압축해서 이 골빈면까지 오늘 이 두 가지 냉라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찢어지더라도 이 오이채 정도는 넣어주셔야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일전에 냉면 소개할 때 알려드린 오이절임 무절임은 이 상단 카드를 참고하세요. 제일 먼저 국물이 끝내주는 참깨 냉라면을 만들 거고요. 이 두 번째는 골뱅이와 비빔면을 이용한 일명 골빈면을 지금부터 2분 30초 안에 끝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레시피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냉라면 베이스로 진간장 2큰술 넣어주시고요. 설탕과 매실액도 1큰술씩을 넣습니다. 양조식초 2큰술과 동봉된 스프를 남기지 말고 모두 넣어주시는데요. 여기서 썰맨의 팁, 뜨거운 물 180ml 종이컵 기준 하나를 넣고 스프를 녹여주시면 됩니다. 냉라면을 더욱 시원하게 만들 때는요, 가거름 10개를 믹서기에 갈아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면을 넣고요, 삶아주게 되는데요. 자, 이때 계란블럭은 살짝이 불려서 그냥 꺼내주시면 됩니다. 면은 원래 삶는 시간보다 1분 정도 더 삶아서 차가운 물에 면을 헹군 후 이 물기는 굳이 빼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비빔면은 동일하게 면을 삶고 헹구는 것까진 같지만 이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물기가 안 생기겠죠? 자,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동봉된 액상 스프 넣으시고요. 썰맨의 팁, 바로 초고추장 1큰술, 그리고 간마늘 2분의 1큰술을 넣어줍니다. 자, 참기름 2분의 1큰술 넣어서 고소함 더해주고요. 여기 썰맨의 두 번째 팁, 바로 골뱅이 육수를 버리지 마시고 2, 3큰술 넣어주세요. 부족한 점도는 고춧가루 2분의 1큰술, 설탕도 2분의 1큰술 넣으시고요. 진간장 1큰술 넣어서 풍미를 더해주게 되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골뱅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는 게 국룰이겠죠. 뜨거운 물에 녹인 참깨라면 스프와 소스 베이스에 얼음을 넣어주면 냉라면 국물 소스가 완성되는데요. 삶아서 헹궈두었던 면을 넣고 냉라면 국물을 넣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대로 드셔도 좋지만 각종 고명을 올려 드시면 식감과 향이 배가 되면서 참깨라면을 새콤달콤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추가적인 재료 없이도 참깨라면 하나만으로도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라면을 즐길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맛있겠죠? 아, 두 번째는요, 골빈면인데요. 만들어놨던 면 위에 오이와 양파 그리고 대파채까지 올려주시고, 아유, 내가 싫어하는 당근까지 오늘은 올려줬다. 자, 소스에 넣었던 골뱅이까지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특별한 재료 없이도 골뱅이와 비빔면만 있으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골빈면. 맥주 안주로도 좋고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겠죠? 골뱅이부터 일단 아하세요. 아. 자, 다음 이렇게 면을 야무지게 비빈 다음에요. 자, 면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세요. 아.